경기 북부는 국내 최대의 섬유산업 지역입니다. 경기도와 지자체가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패션 디자이너 창작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전병천 기자입니다. 국내 염색 원단의 60% 생산, 세계니트 소재 수요의 70% 점유, 경기 북부 섬유산업의 현주소입니다. 하지만 경기 불황과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섬유 소재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유망 디자이너와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됐습니다. 양주시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 패션 디자이너를 위한 창작 공간이 문을 연 겁니다. 저희 그 양주시 전체 산업 중 그 섬유 산업이 한 30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많은 섬유 산업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 저가 공세라든지 그다음에 그 FTA, TPP 등으로 해서 수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선진국형 고부가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섬유와 디자인, 패션이 연결시켜서 고부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디자이너 센터를. 스튜디오에는 20명의 우수한 신진 디자이너들이 입주해 창작 활동을 하게 됩니다. 개별 작업실을 비롯해 봉제실과 휴식 공간, 포토 스튜디오 등 공동 시설도 마련됐습니다.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다른 곳에 이제 정보를 얻고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원단 시장 가서 다시 또 원단 해서 샘플실 가서 또 샘플하고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이 한 공간에서 저희가 트렌드 정보부터 섬유 정보 그리고 원단 부자재 그리고 샘플링까지 저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좋거든요. 입주한 디자이너들은 시제품 개발과 봉제 인력 등 제작 지원과 브랜드 경영, 홍보, 마케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입주 디자이너의 인큐베이팅을 위해서 창작 공간이나 홍보, 또 팔로우 개척을 위한 국내 마케팅 지원 등을 지원하며 국내 전시회, 컬렉션, 유통사업, 교육사업 등에 또 같이 함께할 것입니다. 디자이너들의 입주는 성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무료로 가능합니다. 경기도와 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패션디자이너협회가 운영을 맡은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. 양주시는 섬유기업과 디자이너 간 협업으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서울 경기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.